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성의 상시 랜서 발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은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의 주신인 오딘을 받드는 전처녀로 바랄라로 죽은 전사들을 데려오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그나로크를 대비하여 모으는 전사 에인 헤랄르를 모으고 바랄라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바이킹들에게 있어 여성 전사인 방패 처녀를 발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유 스킬은 원초의 룬. 자신의 퀵 성능 최대 30%와 보급 위력 최대 20%를 3턴씩 상승시킵니다. 백조예장 A는 자신에게 1회 3턴의 회피와 약화 무효 상태를 부여, 받는 데미지 컷 상태를 3회 3턴 부여합니다. 오딘에게 받은 전투 보조예장인 보구, 스반흐 비트로 비행 능력과 고속 기동을 가능하게 하여 천마가 없어도 기동성을 높여주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정신 영향을 주는 마술이나 능력과 어느 정도의 물리 공격에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직조 B는 자신에게 매턴 최대 10%의 MP 획득 상태와 매턴 HP 최대 1000 회복 상태, 매턴 스타 최대 10개 획득 상태를 3턴씩 부여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천을 만드는 능력으로 그 천을 찢는 것으로 전장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클라스 스킬은 대마력 B로 자신의 약화 내성 17.5% 상승, 신성 A로 자신의 공격 데미지 200 플러스 상태를 부여합니다. 오딘의 딸로서 높은 신성 랭크를 지녔지만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의 감정을 얻어버릴 때마다 1랭크씩 저하한다고 합니다. 보그는 종말 환상 소녀 강림 라그나로크 리브슬라시르로 자신의 필중 한 턴을 부여 후 적 전체에 강력한 공격, 마성 특성의 적에게는 오버차지로 확률이 상승하는 즉사를 부여합니다. 자신과 완전히 동기한 9기의 발키리들을 한데 모아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인 보구, 거짓 대신선언, 공리르를 일제히 던져 데미지를 주는 동시에 일종의 결계를 전개하는 보그로서 결계는 천정한 혼을 자해하고 올바르지 않은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여 퇴산시킨다고 합니다. 거짓 대신선언 궁리르는 평소 사용하는 무구로서 게일볼그의 원전이라 하는 오딘이 사용하는 궁리르의 열화 복제판이라고 합니다. 성능은 랜서들 중 위력이 약하지만 스카디를 이용한 시스템의 딜러로서 MP 회전이 좋아 3명의 적이 계속 나오는 파밍 던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림마다 캐릭터가 변하여 1+2라는 피규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속성은 질서, 선, 천, 여성, 비인간과 발키리이며 재림 재료는 랜서의 필수화 모뉴먼트, 세계소의 씨앗, 영웅의 증표, 봉황의 깃털, 오로라강이며 스킬 강화 재료는 랜서의 휘석, 마석, 비석, 영웅의 증표, 세계소의 씨앗, 고스트 랜턴, 오로라강을 사용. 어펜드 스킬 재료는 휘석, 마석, 비석의 정령근, 대기사의 훈장, 식맥 영자, 사면의 작은 종을 사용합니다. 인연 예장은 신철의 방패로 아군 전체의 크리 위력과 MP 획득량을 10% 상승시킵니다. 북유럽에 있어 오딘의 명을 받고 바랄라에서 라그나로크에 대비하여 준비되는 전사 에인 헤랄르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내려가 전장의 승패에 관여하고 용사로 적합한 인물을 직접 사살하여 그 혼을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이며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들을 지칭하는 노른과 동일시 혹은 세부 직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페이트에서는 지구 문명을 파괴하려는 하얀 거인이 퇴치당한 후 오딘이 그의 시신을 이용하여 만든 병기로서 다수의 발키리들이 존재,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브룬힐드라고 합니다. 버그를 일으켜 신령에서 인간이 되어버린 브룬힐드였지만 발키리들에게 있어 그럼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맏언니였다고 하며 그 영향 때문인지 인간이 되어버린 발키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처음 등장한 이 문대에서는 많은 발키리들이 라그나로크에서 사망하여 세기만이 남아 이 문대의 왕인 스카디의 병사로 활동, 스카디의 원체의 룬으로 세기를 베이스로 열화 양산형 발키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기의 발키리가 칼데아의 서번트로서 등장. 이들은 주신에 의해 만들어진 인형과 같은 것으로 연기 재림이 불가능, 대신 연기 재림을 하면 비교적 격이 높은 발키리와 재계약을 맺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최초 재림 시의 발키리는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에서 등장하는 오르트린데,
그 다음 재림 시에는 전투란 뜻을 가지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힘이 있다는 필드, 마지막으로 토르와 시프의 딸인 스크루드입니다. 나의 역할은 아타카입니다. 아리스, 파티에 합류합니다. 이노요. 이러이러했다けど,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판다도 싫어했다는 게 아니지. 난다. 이츠니모 마시테 신기 쿠사이나, 메그미. 오츠야카요. 타시카니. 보쿠노 간프라오 리소우 도리니 우고카세루 노와 레이지 시카 이나이. 케이키테 혼토 와 돈나 아지 나노? 확호도 마즈이카라 와칸나이 인다케도사. 하치키레소우나 다이쿄키. 야나 미타이나 소보키. 요로이 미타이나 다이타이시토키. 아리가토 카시마. 아리가토. 아리가토. 동의. 권한 개시します. 동기 개시. 照準完了。106。ニーブスラッシュ。